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엔 플러그인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일단은 유료고요. 99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만원? 12만원 정도가 되겠죠? 11만원, 12만원. 뭐 자세한 건 환율 네이버에 쳐보면 나올 거고. 이름은 더 글루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이미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막 어디서 상을 받았다 라는 것들이 많죠. 회사는 사이토닉이고요. 이게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제가 이걸 본 지도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계속 버전업을 시키면서 좀더 그럴싸하게 만든 컴프레서라고 해야 되나? 컴프레서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마스터링 할때 써도 되고요. 믹스할 때 써도 되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얘 이름이 이제 더 글루라고 돼 있잖아요. 글루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풀 정도가 되는데, 딱풀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믹스를 할때 가장 빈번하게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좀 이렇게 묻혀달라고. 그러니까 잘 묻게 해달라고. 특히 이제 보컬 같은 거 믹스를 할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막 컴프레서를 건다든지 딜레이를 건다든지 해서 MR하고 잘 붙는 그런 거를 이제 래퍼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미국 쪽도 똑같아요. 해외에서도 보면은 잘 묻게 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컬이나 혹은 뭐 어떤 특정 악기와 악기 간의 콤비네이션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글루라는 컨셉으로 나온 컴프레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 80년대 브리티시 영국이죠. 이쪽이 어떤 컨셉을 갖고 있어서 약간 좀 빈티지함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포인트는 이 이름 그대로 얘를 쓰면 정말 말 그대로 잘 묻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구매를 하는데, Try Now라 그래서 데모 버전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오디오 클립 들어볼 수 있고, 데모는 윈도우와 맥을 전부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윈 버전은 여기 압축을 받으면 되고, 맥 버전은 DMG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좀 이따 잠깐 보겠지만, 매뉴얼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플러그인 같은 거 보면 이게 용어가 뭔지 모르면 매뉴얼을 가지고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제 데모 버전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트라이얼을 누릅니다. 트라이얼 쓰면 이러한 제한이 있다. 일단 오토메이션 안 되고 이 대화 상자가 5분마다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세팅한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지만 그것은 로드할 수는 없고, 그리고 프리셋을 로드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저장이 안 되고 이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풀라면 구매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뭐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죠. 그래서 어쨌든 플러그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소들은 컴프레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threshold가 있고, 메이크업이 있고, attack, release, ratio, mix, 뭐 사이드 체인, 컴프인, 피크 클립인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재미난 거는 여기 이제 레인지라는 개념인데요. 이 레인지가 뭔가 해가지고 제가 이 매뉴얼을 좀 뒤져봤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플러그인을 쓰실 때 매뉴얼을 잘안 보더라고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사용이 많이 하고 하니까 알 텐데, 사실 뭐 플러그인도 많이 쓰다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이 플러그인의 특징을 가장 잘 알려면 매뉴얼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플러그인 쓸때 매뉴얼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익스플로러에서는. 그래서 이제 레인지가 나온 애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구간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이렇게 쭉 내리면 레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보고, 아, 레인지가 결국에는 이제 리미터구나라고 이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이건 영어라, 나는 전혀 할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를 모르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렇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만약에 이런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네이버 가서 일일이 검색을 하시면서 이 문장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이고, 힘들지만 그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어차피 음악에서 쓰는 단어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좀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전에 조금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해드리면 드라마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조진웅 씨 배우가 그 어떤 부검 결과였나?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다 영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읽을 수가 없어서 막 사전을 다 뒤져가면서 그 문장을 이해하는 그런 신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 헛소리지 막 이랬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렵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그냥 요것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십시오. 그게 사실은 진짜 공부인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레인지다. 그럼 레인지 이꼬르 뭐 이렇게 딱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백날 하면 뭐 이거에 대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다음 관련된 지식은 스스로 얻을 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계속 바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르는 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사전이나 뭐 여러 가지 서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본인한테 득이 될 거예요. 막간 잔소리였고요. 레인지를 보면 이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다. 오리지널 사운드 디자인 안에 있어서 뭐냐. 리미터라는 겁니다. 리미터.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컴프레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컴프레서에다가 리미터를 살짝 넣어준 거예요. 그럼 리미터를 왜 넣어줬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운드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잘 묻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소리 이렇게 꽉 눌러주게 되면 얘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잘 묻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컴프레서의 기본 성향과 그 리미터의 성향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요 플러그인 알고리즘을 짠 거죠. 그래서 요렇게 레인지라는 걸 넣어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레숄드나 레시오나 이런 애들로 설정값을 잡아놓고 레인지 값을 쫙 올려주게 되면은 그 설정값 자체로 한 번 더 리미터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더 얇게 눌러주죠. 그러니까 곡이 더 잘 글루 잘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레인지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봤던 거 여기 피크 클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컴프레싱을 하게 되면 소리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0dB를 넘으면 소리가 찌그러지는 거죠. 근데 그 찌그러진 구간을 약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곡하게. 쉬운 예를 위해서 좀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를 걸게 되면 이게 헤드룸이면은 이게 이렇게 오버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더 나와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눌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피크 인을 켜주게 되면 이렇게 눌린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완곡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기능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어마무시한 기술이다 뭐 이런 거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소리가 너무 일그러지는 걸 조금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게 글루이기 때문일 거예요. 제 생각에. 무슨 말이냐면 피크가 떴을 때 소리가 너무 일그러지면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소리가 소리들끼리 잘 묻게 하는데 그게 너무 과유불급이 되면 오히려 악순환을 가져오거든요. 악영향을. 그래서 이제 이런 피크 클립인 이런 스위치 온오프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잘 묻게 그러니까 소리를 완곡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소리들이 잘 어울리게끔 해주려고 이러한 기능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드 체인도 있는데 뭐 사이드 체인은 원래대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한 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레인지와 피크인 네, 컴프는 뭐 말 그대로 컴프를 건너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프리셋들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뭐 드럼에만 먹일 수 있는 가끔가다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드럼하고 드럼키 이런 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데 사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드럼은 말 그대로 그냥 드럼을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럼 룸이다 그러면 드럼에 약간 앰비언스를 주는 그러니까는 실제로 드럼을 녹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에서 하게 되잖아요. 스튜디오 룸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공간감 때문에 그런 공간감을 위한 컴프레싱인 거고 이 드럼들은 예를 들어서 드럼 키트 뭐 킥, 스네어, 하이 등등등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그 사운드 하나하나에 먹여주는 뭐 그러한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는 꼭 여기 드럼이라고 돼 있어서 꼭 드럼에만 먹이는 거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소리만 좋다 하면 킥에 있는 프리셋이지만 얘네들을 드럼 전체에다 먹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꼭 A 이꼬르 B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게 포인트고 그것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프리셋을 쓸 텐데 프리셋도 이렇게 딱딱 정해진 대로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사고를 그렇게 딱딱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사실은 그런 적이 많아요. 드럼 킥은 막 킥에만 무조건 걸고 스네어는 뭐 스네어에만 무조건 걸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소리만 좋으면 장땡 아닌가 뭐 이런 게 들어서 뭐 베이스를 스네어에 걸기도 하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뭐 그런 식의 프리셋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리셋들이 있고 제가 간단하게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 샘플은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DJ 페인원에 있는 드럼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러한 빈티지한 건데 일단 프리셋을 좀몇개 돌려보겠습니다. 드럼에서 본조스룸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영상으로 이거의 그 먹인 정도 이 플러그인의 멋이 잘 표현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데모를 써서 본인 트랙에 먹여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이 컨셉이 이제 글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플러그인들처럼 뭔가 이렇게 소리를 막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뭔가 잘 묻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쉽게 말하면 컴프레싱이 그냥 걸린 정도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귀가 많이 트이지 않으신 분들은 컴프레싱이 약하게 먹여주면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안 돼요. 초보들 같은 경우는 귀가 충분히 트레이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다운을 받아서 자신의 소스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 5분마다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 하이 패스트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하이 튠으로 되죠. 약간 샤해지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요런 거를 좀 과하게 먹여지는 걸 중심으로 이 영상에선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이 보시는 분들이 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이풀 패러럴 프리셋에서 제가 레인지 값을 내려봤어요. 아까 레인지가 그 리미터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얘를 이제 이렇게 풀 쪽으로 쫙 올리게 되면은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소리를 더 강하게 눌러줍니다. 컴프레싱 된 상태에서 한번더 리미터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더 쉬운 예로는 뭐 여러분들 쓰실지 모르겠지만 뭐 L1 혹은 뭐 L2 뭐 이런 웨이브스의 맥시마이저 플러그인들 있죠. 그런 걸로 좀더 강하게 눌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레인지 값을 0으로 맞춰주게 되면 소리 하모닉스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죠. 근데 얘를 풀로 좀 과도하게 주게 되면 이 하모닉스들이 이렇게 눌러지는 듯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믹싱 연습을 하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제가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는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이미지화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걸좀 가지시면 작업을 하실 때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묻는다라는 게 사실은 감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소리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집중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게좀 소리가 묻는다는 거구나. 이런 게좀 소리가 눌린다는 거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서 연습을 하는 게좀 유리할 겁니다. 저도 예전에 믹스 이런 연습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볼 때는 뭔가 변한 거밖에 감지가 안 되는데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이런 표현에서의 소리가 변했다는 건한요 정도 눌림이구나. 뭐 이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 믹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드럼이지만 제가 아까 했듯이 베이스를 한번 걸어볼까요? 당연히 베이스가 커지겠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네요. 아, 마스터링 더 글루를 한번 해보죠. 이름 그대로 마스터링에 더 글루라는 건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걸 때 악기들끼리 잘 붙어라 라는 용도로 만든 플러그인이겠죠. 아, 프리셋이겠죠. 진짜로 이게 소리가 되게 이렇게 라이트한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잘, 말 그대로 잘 붙어요. 나중에 보컬 같은 걸 쓰게 되면 진짜 레코딩 마이크만 조금 괜찮은 걸로 한 4-50만 원대 있는 컨덴서로만 적당히 녹음 잘한 다음에 이 플러그인을 써도 특히나 이제 랩 하시는 분들 비트에 잘 묻게 되지 않을까. 특히나 분배 비트 이런 거에 더 잘 붙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분배음은 기본적으로 약간 빈티지한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트랩에도 SSL 장비를 쓰면 좀 빈티지해진 감이 있지만 뭐 홈레코딩 SSL 쓰는 분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되게 보컬 부분에서 좀 막강하게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간략하게 프리셋들을 쭉 돌려봤습니다. 뭐 지금 드럼이기 때문에 거의 드럼 쪽만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뭐 백보컬이라든지 리드보컬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 거에다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름 그대로 글루 잘 묻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러그인이었습니다. 아, 뭔가 소리가 내 거는 자꾸 따로 논다. 멜로디부와 드럼부, 베이스부가 이렇게 하모니가 잘 섞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써보면 딱 풀마냥 딱까진 아니어도 붙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